너무 좋아 지금. 이쁘고 착한 낙은? 너다? 지금 닮은 게 포인트야. 가슴으로는 아직. 약혼을 미리 할까? 혼인신고 먼저 할까? 맞아. 오늘 용이 퇴근하고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비타민을 먹을 거예요. 일단 화장을 좀 할 건데 제가 다래끼가 몇 년 만에 났어요. 피곤했는지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다래끼가 났더라고요. 이거는 모공제로라 앰플인데 화장하기 전에 바르면 피부결이 정리돼서 오후가 돼도 화장이 안 뜨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 화장하기 전에 꼭 발라주고 있어요.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피부에 유분기가 많이 돌잖아요. 근데 저는 이 피부미 모공 앰플을 쓰고 피지 분비가 많이 줄었어요. 처음에는 잘 체감을 못했거든요? 근데 이 앰플을 꾸준히 쓰고 나니까 오후에 피부 화장이 덜 무너지더라고요. 저는 피부에 엄청 무겁게 올라가는 제품을 답답해서 싫어하거든요? 근데 이 모공 앰플은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마무리돼서 요새 이 제품만 쓰고 있어요. 그리고 방금 바르는 거 봐서 아시겠지만 이 앰플이 수분감도 되게 좋거든요? 그래서 바르면 피부가 진짜 촉촉해져요. 저는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줄게요. 저는 민감성 피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제품을 바르면 피부에 바로 트러블이 올라오는데 이 앰플은 성분이 순한지 민감성인 저한테도 되게 잘 맞더라고요. 그리고 모공축소 임상시험도 완료된 제품이라 정말 믿고 쓸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이거는 흔적 지우개 크림인데 이 크림이 피부 장벽 케어에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극건성 홍조피부라 이 피부미 시카 크림을 정말 꾸준히 바르고 있어요. 그래서 어제도 바르고 잤는데 확실히 붉은기도 잡히고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진정된 게 눈에 띄게 느껴져요. 그래서 안 바를 수가 없어. 원래 제가 생리해가지고 진짜 피부가 완전 울긋불긋했거든요? 근데 지금 많이 진정됐어요. 제가 이 볼에 실핏줄이 다 비출 만큼 피부가 진짜 얇거든요. 근데 이 피부미 시카크림을 꾸준히 쓰고 피부 장벽이 개선된 게 느껴지고 또 피부 장벽이 개선된 만큼 속건조가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제 최애 크림이에요.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 이게 광고긴 한데 제가 아유미들한테 아무 제품이나 추천할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직접 두 달 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품이 너무 괜찮아서 피부미에 제가 협업 진행하고 싶다고 한 거거든요. 이 피부미 시카크림은 저같이 민감성에 건성 피부라 피부가 잘 붉어지는 분들한테 정말 당당히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에요. 그리고 이 피부미 시카크림이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서 여름에 피지가 폭발하는 지성분들도 과한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저는 건성용 요미는 지보팝송을 쓰고 있는데 요미가 피부에 뭘 바르는 걸 되게 귀찮아하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좋아서 그런지 꾸준히 잘 바르더라고요. 그리고 피부미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아유미들을 위한 이벤트를 열어주셨는데 고정 댓글 히든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아유미 전용 5% 할인 코드도 제공될 예정이라 5만원대 상품을 3만원대로 구매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만감부. 기초 화장이 끝났으니까 미감이 별로라 그런지 그냥 기초적인 것들 치마는 스타일이에요. 일단 화장을 다 하고 머리를 할 건데 피부미 제품이 촉촉해서 그런지 오늘 화장이 진짜 잘 먹었어요. 원래 제가 피부 화장이 잘 떠서 스트레스였거든요. 네, 오늘 진짜 피부 화장 한창 잘 됐다. 그리고 아 앞머리 이거 뽕이 잘못됐어요. 이거 앞머리 뽕 어떡해. 짐을 좀 챙길 건데 제가 보부상은 아니거든요? 근데 가방에 좀 다 있어야지 마음이 편해요, 뭐든. 이게 제 파우치인데 파우치도 그냥 다 때려박았거든요? 오늘은 집데이트를 할 거라서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언발 오프숄더에 바지는 그냥 편한 추리닝 같은 슬랙스 입었어요. 유미 집에 왔고 올 때 머리가 다 풀려서 그냥 결국 밥 먹음을 그냥 했어요. 아 근데 이게 꽁지가 잘 안 보이네. 이게 포인트인데. 유미야.
고생하셨어. 고마워. 야야야. 아빠 사랑해요. 야, 고생했다는 그 말에 참. 하, 뭔가 너가 좋아하는 떡볶이 어떤데? 아, 나 너무 배려 안 해줘도 돼. 그럼 족발 먹을래? 오, 먹어! 뭐야 뭐야? 냉면 먹어. 나 감자전 해줄게. 아, 괜찮아. 아니면 치킨? 오랜만에 뿌링클? 뿌링클 괜찮은 거 같아. 오, 뿌링클 괜찮지? 치즈볼이랑 해가지고 먹니? 다듬다. 거짓말 치지 마. 진짜야. 거기만 다듬 거일 수도 있거든? 멍아, 여기 시키자, 얼른. 한 집 배달 어때? 한 집 배달해야 돼, 치킨은. 어때? 멍아, 검은 목 너무 심해, 지금. 좋아, 좋아. 시켰어. 일단 나는 좀 손발 세수 좀 하고 올게. 취소됐어. 다 걸고? 다 걸고? 다 걸고? 다 걸고? 진심이야? 진짜 취소됐네? 레전더리. 일단 손발 세수하고 올게. 어? 배달이 안 와. 엄마가 우리 시킨 지 아직 얼마 안 됐어. 그건 맞아. 근데 한집 배달, 배달비 1,000원이면 한집 배달 할만하다. 그치? 어. 진짜 할만한데? 응. 뭐 근데 나 시카큰 해버리고 피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아? 어, 진짜 좋아져서. 그치? 어, 트러블 자국도 진짜 많이 옅어졌어. 되게 맨들맨들해. 헤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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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요. 배고파. 온 것 같은데? 왔어? 왔어. 거의 도착했어. 아니야, 왔어 지금. 왜? 안 왔네? 어, 아직 안 왔어. 문 앞에 있대. 마주치면 어떡해? 아니 아니야, 놓고 가셨어. 한 군데. 치즈볼 지금. 가고 가고 가고. 빵. 사랑해 치즈야. 치킨 스낵 이거 한번 먹어봐. 응, 자기 먼저 먹어봐. 난 생선 먹을게. 어, 좋아할 것 같은데? 응? 괜찮다. 괜찮지? 괜찮네. 너무 좋아 지금. 다들. 진짜 이게 태국은 행복이야. 사람이 의식주가 되게 중요하잖아. 응. 그래서 뭔가 먹는 게 중요해.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? 호다닥? 어? 어떻게 알았어?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이쁘고 착한 닭은? 너다? 이거 맞아? 요미닭. 너는 다르지. 요미닭. 너 닭은 근데 천재다. 먹어서 손잡이를 만드는 거야. 자. 고마워. 아니야. 너희 오늘 꽤나 급하게 먹네? 너 맛있구나. 티나? 오늘 평소와 다르게 뭔가 전투적이야. 나 너무 좋아 그래서. 아니 뭐 엄청 무대하지 않으면 선행하나 괜찮지. 아 그래? 부상 조심, 부상 와, 조심. 와 바다 냄새. 어, 뻘 냄새. 뻘 냄새. 인형 뭐 뽑을 만한 거 있나? 우리 구름이 뭐 하나 뽑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? 잠깐만. 아빠. 구름아. 아빠 저 친구 필요해요, 아빠. 아, 가자, 가자. 딱 한 번만. 어? 딱 한 번만 더. 진짜 한 번. 마지막. 그래, 그래. 이거만 먹으면 드릴게. 진짜 마지막 하고 안 되면. 아, 이 괜찮아. 빨리 와, 런닝이나 뛰자. 뭐야, 이거 어디 갔지? 응? 뭐야? 어, 뭐야?
이렇게 하면 멍이가 여기까지 뛰어오겠지? 나이스 나이스. 영상이 있어? 자기 군인일 때? 어 맞아 맞아. 그때 우리 둘이 되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장비 대여해가지고. 그니까 어 잡아서 그걸로 막 국 끓여 먹었나? 이게 진짜 맛있잖아요. 이게 고소하니? 동치냉면 파는데 동치냉면 되게 땡긴다. 가봐 뭔가. 가봐 어디? 깔끔한 마무리 어떤데?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럼 딱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먹을까? 그냥 두 개 말고 그냥 딱 하나만 시원하게. 그럴까? 이거면 돼? 그래. 네, 감사합니다. 오 신기하다. 좀 놀랐네 이거. 이게 인테리어인 거지? 스티커랑 그렇게 한 것 같아. 우와 짱이다. 이 조그만 애가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정 표현할 줄도 알고 행복해 할 줄도 알고 이뻐 죽겠어. 신기하네. 다 느끼네 다 느껴. 우리 애깅 끓이고 올게. 컵라면이야? 컵라면이야 이거? 응? 와 이거 육수 되게 진하다. 이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. 너무 좋은,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는데 진짜? 진짜 맛있겠는데? 여기다 얼음? 어, 여기다 넣자. 아, 얼음 대물이 날 공격해. 아, 그냥 귀엽다. 좀 더? 이 정도만, 이 정도. 이 정도만 이라고 했는데. 물이 많으니까? 아 좋다. 진짜 맛있는데 뭐? 어 나 왜 옛날엔 되게 맛이 없던 걸로 기억하지? 런닝 먹어가 더 맛있나? 그럴 수도 있겠다. 진짜 맛있었어. 뭐야 너가 육수 물 조절을 너무 잘했어. 자기가 잘 삶았어. 아 근데 이거 다이제 단점이 목 맥혀? 계속 들어갈까봐. 그리고 요새 저희가 쇼츠로 떠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. 맞아요. 안 좋은 댓글도 진짜 많아. 이 정도 장기 연애했는데 결혼 안 하는 건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다. 저희는 근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저희가 어리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둘 다 되게 결혼을 늦게 하고 싶어 해서 일단 맞아 맞아, 맞아. 저희는 딱 그 가치관이 맞아서 이미 얘기가 끝났어요. 우리는 서른 중반에 하자. 그리고 그 얘기도 했어요. 약혼을 미리 할까 이 얘기. 혼인신고 먼저 할까 맞아, 이 얘기. 맞아 맞아. 그래서 저희가 막 서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맞아요. 그래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결혼에 대한 거. 근데 선풀도 되게 많아. 맞아 맞아. 25살에 만나서 10년 살았으면 35이잖아. 우리는 10대 후반에 만났으니까 아직 20대라서. 저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? 가슴으로 나왔지. 가슴으로 나왔어. 더 특별하게. 가슴이요? 잘이네요. 그, 제가 아빠 가슴에서 나온 거 맞죠? 아빠 그 가슴 보면은 젖꼭지를 15살 살 수 있거든? 거기서 태어났어. 이게 약간 이렇게 아니 이거 별로 안 웃겨. 이게 실제로 보는 아, 거랑 펼쳐다가 펼쳤다가 이걸 살짝 오므려주는 거야. 아니 카메라에 어, 별로 너무 닮았지 않아 우리? 아니 카메라에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지금 닮은 게 포인트야. 아니 웃긴 게 안 나와. 아니 안 닮았어? 닮았는데 안 웃겨. 아니 웃겨? 우리가 뭐 개그야? 아니 너무 웃기고 싶어. 아 근데 나 다를 게 어떡하나? 뭐 다를 게 너무 이뻐. 진짜로? 어. 어이 사랑한다. 감동이잖아. 어, 우리 그거 하자. 뭐? 이거 이거 반쪽 하트 어떤데?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 들어볼까? 된 거 같아. 그 우리 저 비대칭 싫어요? 내 눈이 잘못된 거야? 아니면 우리 비대칭 이런 거야? 비대칭이라는 거 비대칭 같은데? 아 어느 어느 정도 다 잡혔어. 그렇게 이제 나가. 자기랑 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? 나도 그래. 아 진짜로? 나도 그래. 진짜 그치? 와, 내일 자고 일어나면 다르기 괜찮아져야 되는데? 뭐 괜찮아질 것 같아. 다르기?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. 그거 알아? 뭐? 애들이 엄마 아빠 하는 거 따라하는 거? 근데? 어쩌라고? 그래서? 그 반응으로 인해 완성됐어 내 드립은.
오늘 꿀잠 자겠다.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. 안녕히 계세요.